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금강 하구뚝을 막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금강 하구는 무려 6등급의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부여군, 서천군이 더 이상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금강의 해수 유통과 생태 복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부여군 세두면 지점의 금강입니다. 강물은 짙은 잿빛으로 변해 있고 심지어 거품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보다 상류인 부여 백마강 지점조차 6등급으로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훌쩍 넘긴 상황이라서 하우스에도 정화시설을 거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던 회기성 어류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황복, 농어, 까치복 이런 종류도 다 없어지고 실렴장화도 여기 못 오르고 있고 쪽막고는 아주 생태계가 변해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1990년 완전히 막힌 금강 하구뚝은 전북 지역 농업용수 확보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30여 년이 지나면서 생태계는 심하게 파괴돼 버렸습니다. 충남도와 부여군, 서천군 등이 앞장서 금강 하구뚝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확보가 되지 않는 한 개방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최근 군산시의 입장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산시장께서 물 이용과 관련돼서 대안이 제시가 되면은 해수 유통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서 문제는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예산 확보가 걸림돌인데 정부의 지원이 선결 과제입니다. 현재 전남은 영산강, 충남은 금강의 해수 유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해수 유통 시범 사업이 효과를 보임에 따라 지난 3일 나주에서 국가 하구 생태 복원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 토론회가 열리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지금 해수 유통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강도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요. 내년 대선을 통해서 금강 해수 유통 국정과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2일 서울에서 범국민적 공론화를 위해 충남도와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등 대선 이슈화에 시동을 걸어나갈 대세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정부가 중국에서 요소 18,000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급한 불은 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로 산업 전반에 큰 차질을 빚었는데요. 현재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떤지 조혜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저도 지금 디젤 차량 끌고 있어서 이 요소수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일단 급한 불은 끈 게 맞습니까? 네, 일단 중국에서 요소 18,000톤이 들어오면 석 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요소가 들어와서 요소수를 생산해야 되고 또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 대란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는 이릅니다. 그렇군요. 현재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들도 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 상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대전 지역 시내버스 천여 대 가운데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은 80대에 불과해 그나마 시내버스 상황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충남은 노선버스 천여 대에 필요한 요소수 보유량이 보름치밖에 되지 않고 천안 지역 3개 버스 회사 100여 대 역시 비축 물량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역의 전세버스와 학원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직격탄을 맞았고 최악의 경우 운행 중단도 우려됩니다. 조 기자, 이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는 이 청소 차량에도 이 요소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칫하다가 쓰레기 대란 오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충청권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수를 지자체별로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4개월치 정도까지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2개월치 분량의 요소수를 확보한 상태고 세종은 일부는 이번 달까지, 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요소수가 확보됐습니다. 충남 지역의 청소 차량 574대 중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328대인데 각 시군구에서 짧게는
내년 10일, 길게는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만 확보된 상태로 지역별로 확보 물량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하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 지자체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청소차를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은 트럭 위주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이 소방차가 멈추면 어쩌나 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소방서마다 이 요소수 기부 행렬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요소수 품귀 사태로 출동하지 못할까 우려한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지역 소방서 CCTV에는 요소수를 말없이 두고 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정말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전국 소방서마다 요소수를 넉넉히 확보한 상황인데요. 이 대전과 세종은 10개월, 또 충남은 3개월 이상의 재고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방 관계자의 말 함께 들어보시죠. 다행히 소방서에서는 충분한 양의 요소수를 미리 확보해 놓아 소방차 출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출동 불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요소수가 없어서 소방차가 멈추는 뭐 그런 일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들이 이 사태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와 충남도 등 각 지자체도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세종시는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요소수 사용버스 운행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 수립과 함께 10배까지 치솟은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도 수급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베트남 등 해외통상 사무소를 통한 추가 수입처 확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충남에는 논산과 천안, 예산 등 세 곳에 요소수 생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우선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먼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장 급한 그 관공서라든지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 다른 주유소나 아니면 대리점 또 여러 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버틴다고 해도 장기화되면 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승용차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요소수를 차량 한 대당 한 번에 10리터까지 구입할 수 있고 화물차는 3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전국의 주유소로 제한되는데 구입자가 온라인 등으로 재판매하는 등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전 도안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과 부동산 투자 정보 등을 받은 공무원과 시 도시계획위원회인 교수 두 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죄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등을 받은 전 대전시 사무관 59살 A씨 사건에 검찰과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도안 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려주고 업체 관계자 50살 B씨에게 600만 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 역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B씨에게 상품권 등을 받은 다른 공무원 2명과 대학 교수 2명은 징역 4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1, 2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서 일찌감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거점으로 국가의 압축성장을 이끌어왔던 곳이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인데요. 세월이 흐르며 기능과 역할이 분산되고 줄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4월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 확정된 바 있는데요.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973년 12월 대덕연구학원도시 조성으로 출발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이후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며 정부출연연구소와 대기업연구소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카이스트가 문을 열면서 대한민국의 R&D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전시 또한 과학도시로서 위상을 톡톡히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덕특구는 과거 전성기 때와는 다릅니다. 부족한 기술 사업화와 기업 공간, 노후화된 인프라 등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2023년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 대전시와 정부가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책임질 대덕특구를 재창조하기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R&D뿐만 아니라 이런 R&D 성과물들을 지역 경제 발전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화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핵심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개발 성과를 적극 사업화해 국가 혁신성장과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그러기 위해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원을 확대해 기술 창업 전진 기지화를 한다는 전략입니다. 신산업을 태동시킬 수 있는 신기술 창출의 요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벤처나 창업이 용이한 그런 테스트베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전시 자체를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연구기관의 기술을 상용화하고 지역기업도 살리며 도시까지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특구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특구 내 미개발지를 신규 개발하고 주변 산업단지 편입, 인근 노후산단을 재생하거나 첨단 업종으로 변경을 추진하는 겁니다. 신산업으로의 업종 전환을 유도해 미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산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규 개발이나 주변 산업단지 등의 편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특구의 재창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선 공약화나 기업 유치, 수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 민간 투자 유도 등의 과제도 많아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미래를 다시 한번 이끌어나갈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확산세가 소폭 증가하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1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선 유성구 교회와 관련해 교인과 지인 등 8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감염자는 모두 25명으로 늘었고 요양병원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돼 하루 사이 25명이 확진됐습니다. 천안에선 요양원 집단 감염 등으로 30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아산과 당진에서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며 충남에서만 86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세종시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첫째 주까지 세종시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93%로 지난해 상승률 44.93%의 20분의 1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도 0.10% 하락하는 등 16주 연속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예당호 일대 농촌 체험과 휴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인 예당호 착한 농촌 체험 세상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군의 역대 관광 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36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예당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이 70m의 스카이 전망대를 비롯해 치유 정원과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